함 중 수학적으로 틀린 말을 찾는 건데, 어떤 문제 보면 유리수 중에 무리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이게 맞나 틀리냐 이러면 자기가 한번 봐봐. 요쪽 한번 삐져. 요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물하고 기름이 이렇게 맞나 보이나?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 않아. 별 재미없네. 섞이는 것 같아 이상하게.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물이 유리수 안에는 무리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실수 안에 이만큼이 유리수라면 안 섞이는 이만큼이 무리수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다. 그거 물에 기름이 섞이네. 이거 갖고 하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 중에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지?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인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 분모가 없으면 안 된다. 슬프다 이거지. 분모가 0이 되면 유리하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유리수는 반드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순환소수는 무리수가 아니다. 순환소수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럼 순환소수는 뭐냐? 순환소수란 뭐냐면 0.5땡 하자. 5땡. 5땡이라면 0.5555 이거거든. 근데 끊임없이 나가지만 무한소수지만 무한소수하고 무리수는 구별을 해야 돼. 무리수는 무한소수 중에서 규칙성이 없는 비순환소수를 말하는 거고, 비순환.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다 이거야. 얘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다 이 말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맞아. 그래서 0.59땡이라 하고 그걸 9분의 5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무리수다. 무한소수다. 그렇지만 유리수다. 이렇게 순 유리수다. 맞지, 그지? 근데 비순환소수는 무리수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에, 그렇게 나오지. 이거 막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규칙성이 없어. 막 비무, 이거 언니 막 지리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중간에 하다 지리도 생길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비순환소수는 무리수고, 무한히 나가는 소수 중에서도 규칙성을 가지는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비순환소수는 무리수다. 이런 게. 이것도 무한소수는 맞아. 용어를 잘 구별해라. 무한소수는 맞지만, 무한소수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순환소수, 하나는 비순환소수가 있다. 그지? 비순환소수만 무리수고,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거든. 잘 기억해라. 요번 촬영에서 실패한 거는,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 이상하네. 좀 섞여. 과학을 좀, 뭐라나, 믿지 못하겠어. 여기까지 하자.